안녕하세요. 복면아재입니다. 3편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습관을 바꿨는지 궁금하고요. 전보다 물은 뭐 좀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나 다리 올리기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지요. 양파라도 좀더 먹고 뭐 세수할 때 귀를 만져주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지 또 뭐 발은 좀 만져주고 있는지 등등 이제 알아듣고 공감은 했는데 실천을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재미있는 영화나 한 편 보면서 웃는 게, 이걸 보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뭐, 상사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라든지, 이런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든지 뭐 이런 나중에 생각해 보면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당시에는 뭐 지시가 있으면 그거 고민하고 대책 찾고 하는 노력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뭐 직장 생활 안 하시더라도 길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생각해 봐도 유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가까운 곳에 뭐 또 다른 장사가 없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생고구마는 어디서 사올지, 어느 정도 팔리면 차비가 들더라도 멀리 도매시장 가서까지 가서 구매를 할지 등등 노력이나 고민을 투자가 많죠. 아마 월급이 좀 나오고 돈도 벌 수 있어서일까요? 하지만 자신의 건강은 돈보다도 귀한 거죠. 나중에 죽기 전에 1년간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이나 비용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아프면 의사가 잘 알아서 해줄까요? 의사는 배가 아프다면 배 안 아프게 진경제를 주죠. 또 즉 증세만 치료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만큼 자신의 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나한테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가 연구하고 또 방법이 있다면 당장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에는 뭐 예를 들어 하차는 하수도물이 잘 안 내려가도 뭐 트랙폼을 불까 아니면 뭐 이걸 뭐 사람을 불러서 뚫을까 고민하고 대책을 찾는데 유독 우리는 자신의 건강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혈압이 좀 높은 편이라면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는 해봐야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 건가요? 어쩌다 약을 못 먹는 상황이 뭐 잃어버린다든지 오면 언제 발병할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 몸은 리바운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이렇게 억누르다가 안 먹었을 때는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스스로 몸에 좋은 습관을 익혀놓으면 건강관리가 되는데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거저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욕심이겠죠.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또 앞으로 말씀드릴 거 뭐 대단한 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관리하는데 쉬운 습관들이니까 습관으로 만드는데 인색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먼저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죠.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평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건데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생의 3분의 1을 효과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여기서 뭐 숙면이 좋다든지 몇 시에 자는 게 좋다든지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접어두고요. 나중에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상식적인 것을 찾아보죠. 먼저 그 베개를 볼까요? 우리가 알아서들 다들 편한 베개를 쓰고 있겠지만 베개를 쓰는데 기본 원칙이 있죠. 베개의 높이는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보통 머리의 무게가 6kg 정도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우리 몸은 머리를 얹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죠. 아, 추나요법 같은 데서 한방에서 이제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 강조하는 것이 목과 등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다소 머리를 뒤로 제치는 자세인데요. 밤에 자면서 목을 받쳐주는 낮은 베개를 사용한다면 자면서도 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뭐 추나요법 얘기가 나와서 잠깐 보면 TV 같은 곳에서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추나요법으로 시술해가지고 같아지는 거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뭐몇번 시술해갖고 그렇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몇 시간 지나면 원상 복귀가 된다 그럽니다. 실제로는 3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자세 교정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두 번의 시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자면서 해보자는 거고요. 몸에 맞는 베개로 목을 받쳐주면서 낮은 베개로 시작해 보자는 거죠. 바른 자세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덧붙여 보면은 거북목이나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를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죠. 거북목이나 그 다음에 등이 나이 먹으면서 이제 등이 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굽으면 몸 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뭐 아프기도 하고. 근데 거북목은 잠깐씩 엎드려 자는 것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엎드려서 어깨를 펴고 엎드려서 좀 있는 것도 교정이 가능하고요. 굽은 등은 자세 교정 벨트만 사용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세 교정 벨트 매일 교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혼자서 가능하고요. 교정 벨트 자세 교정 벨트는 뭐 인터넷에서 2, 3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잠을 잘때 목을 받쳐줄 수 있는 낮은 베개가 제일 좋다는 것이고요. 요사이 좋은 베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투자 좀 하십시오. 베개피는 매일 빨기도 힘드니까 매일 세수건으로 얹어서 매일 아침에 빨고 청결하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개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뭐 자려면 요와 이불이 있어야 되겠죠. 요와 이불은 세탁이 쉬운 면으로 된 얇은 누비 이불을 사서 쓰시면 됩니다. 뭐 침대나 요 위에 그 위에 얇은 것을 깔고 또 얇은 걸 덮고 그게 너무 얇으면 위에다 하나 뭐좀 이불을 덮으시면 되고요. 뭐 호텔이 다 그렇게 돼 있죠. 물론 담요하고 너무 얇은 천이지만 하여간 내 몸에 닿는 것은 자주 세탁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뭐 매일 바꿔도 되고요. 2, 3일마다 바꾸게 되면 그 이부 자리에 들 때면 항상 뽀송뽀송한 기분이겠죠. 베개나 이부 자리에 있다는 이렇게 하면은 베개나 이부 자리에 있다는 진드기 걱정을 하지도 않고요. 항상 잠자리가 편안하죠. 나쁠 거 없겠죠. 자는 것의 그 기본인데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리고 자면서는 한의학에서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배는 따뜻하게 하면 탈이 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잠을 잘때 실내 온도가 높으면 머리를 차갑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너무 춥고요. 그런데 이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실내 온도가 낮더라도 추운 줄 모르고 잘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뭐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배가 차면은 웅크리고 자거나 엎드려 자게 돼요. 그래서 바르게 누워서 자지 않으면 좋은 베개를 마련했더라도 자세 교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그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미방석이나 찜질 벨트를 활용하면 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는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약한 온도로 배 올리고만 자도 바른 자세로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겨울밤에 공기 문제나 또 습도 문제, 어떻게 해야 편안하고 건강하게
좋은 자세나 환경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관리할 것인지는 신경을 좀 써야 할 거고요. 방법은 제가 뭐 지금 제시한 거나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것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잠자기 전후로 해서 명심해야 할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자는 건데요. 스트레칭이라는 거 해서 뭐 별거 아니고요. 기지개를 한두 번 하면 됩니다. 그 몸의 긴장을 풀고 마디마디를 이완시켜갖고 편안한 잠을 청하는 것인데요. 일어나기 전에도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해야겠죠. 일어나서 행동하기 위해 몸 전체를 깨우는 건데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다들 기지개를 잘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빨리 자고 뭐 빨리 일어나느라고 기지개를 잘 안 하죠. 어릴 적에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당연히 그 옳은 것이겠죠. 이외에도 일어나면 뭐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혀서 밤사이 이완된 치아를 교정시켜주고 뭐 치매 분비를 촉진시키고 몸속을 깨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움직여주면 좋다고도 하고 등등 할 수 있는 것이 더하면 좋겠지만 습관이 되면 습관이 좀 되었다면 일부에서 얘기한 그 하체 운동을 해도 좋겠죠. 아침에 이외에도 그 잠을 자면서 건강할 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피부 호흡을 위해서 뭐 알몸으로 자라든지 뭐 수면 안대를 넘어서 이제 눈 건강 안대를 하고 잔다든지 숙면을 위해서 그 좋은 음악이나 또는 아로마 향을 사용한다든지 하여간 어찌하면 잠자는 동안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요. 조그마한 그 거라도 습관 시킨다면 그동안 그 버려지다시피 한 인생의 3분의 1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한 가지 더 그 제가 해본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그 뭐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그 코를 골고 나이도 먹으니까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되거든요. 코를 골고 그러는 거는 입을 벌리고 자면서 코를 골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위아래로 종이 테이프 같은 걸 붙이고 자면은 그 입을 벌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를 안 골게 돼요. 이런 방법은 뭐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어떤 의사는 뭐 매일 이렇게 잔다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다 보면 턱 괴고 목 괴고 이렇게 자다 보면 입이 벌어지거든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지 않으면 잘 안 다물어지기 때문에 그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훨씬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잠자는 시간을 건강관리에 활용하자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요. 몇 가지 그 유익한 습관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껌을 씹자는 건데요. 껌을 씹는 것은 칫솔질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턱관절의 근육을 단련시키기도 하고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기도 하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이 껌을 씹는 것인데 최근에는 그 치아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는 치과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물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요. 매일 대중탕을 못 가더라도 몸의 일부분이라도 따뜻한 물 속에 담그라는 건데요. 편하고 효과 좋은 것이 각탕인 것 같아서 권해봅니다. 실제로 각탕은 이제 무릎 밑에까지 그 물에 담그는 거죠. 실제로 그 해보면 피로가 풀리는 것이 반신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그 양동이 하나로 간단하게 실천할 수가 있죠. 뭐 각탕기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지만 물을 뭐 버리고 또 세척하기 귀찮고 무겁습니다. 그냥 집에 더운 물만 나오면 양동이 하나로 가능하고 편하죠. 한 가지 습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죠. 항문을 조여주는 케겔 운동이라는 건데요. 무슨 운동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티 안 나게 운동하는 것으로서 남녀 모두에게 좋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운동인데요. 습관시키기가 쉽지 않죠.
학문을 오므리면서 오므리되고 단전을 같이 땡겨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요. 이것만 잘 습관시켜도 괄약근하고 대장의 건강, 그 다음 정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생활과 연관시켜가지고 즉 뭐 의자에 처음 앉으면 자세를 잡으면서 20번을 한다든지 식사하고 나면 일어나기 전에 20번을 하고 일어난다든지 어떻게든 그 자신의 생활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잊지 않고 여러 번 하면 건강관리에 좋겠죠.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그 맑은 공기를 만나면 심호흡을 몇 번 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수시로 그 뭐 스트레칭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건강에 관해서 화두를 잃지 않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푼의 재산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 인체에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쓸데없는, 인체에 대해서 알면 쓸데없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몰라서 그 뭐 조금만 어디 아프면 이거 뭐가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는데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